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봤습니다. 자, 이 코너가 시작하고 처음으로 소개하는 한국인 셀럽인데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방미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토요일에 워싱턴에 있는 한 호텔에서 백신 기업 간의 파트너십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의 백신 기업 모더나가 위탁 생산 계약을 맺어서 매우 기대된다라고 밝혔는데요. 모더나는 mRNA 관련 백신 개발 기업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백신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이다. 이들의 콜라보가 일상 회복을 앞당겨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도 협력을 밝혔는데 다 사실 시장의 예상대로 이 조인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따라 오늘 월요일장 관련주들 어떻게 시작할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고문님과 앵커님 어떻게 보세요? 네, 첫 번째 셀럽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조금 늦게 네. 출연하신 경향이 좀 있는데 우리 셀럽 치고는요. 네. 자, 일단은 뭐 백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들 아까도 뭐 살짝 언급을 해 주셨지만 오늘 실제로 주가에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뭐 일단은 계약을 맺었다는 자체 네. 그게 굉장히 지금 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특히 우리 정부하고도 지금 MOU를 맺어서 여기서 어떻게 이 생산 시설을 늘려가느냐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돼 있어서 좋은 뭐 계약이 됐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건 DP입니다. 드럭 프로덕트인데 지금 드럭 서브스턴스는 스위스의 론자에서 하고 있거든요. 스위스 론자하고 무슨 계약이 맺었냐면요. 10년간 기술을 다른 데 안 주겠다는 지금 계약이 맺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후에나 진짜로 세포줄을 만들고 단백질에서 이런 걸 만드는 것들이 지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DP, 드럭 프로덕트는 만들어놓은 원액을 병에다 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사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보면은 사실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면서 뭐 앞으로 더 나가겠다 그러는데 사실 론자에서 모더나하고 이런 DS, 드럭 서브스턴스를 하는데 1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가야 되고요. 특히 이제 어쨌거나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백신 생산 허브로 우리나라가 이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뭐 미약합니다만은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기술 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 스위스 론자뿐만 아니라 모더나 회사와의 앞으로의 협상 이것이 중요한 안건이고 이것이야말로 주가에서 굉장히 상승 동력을 맺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모더나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 백신 허브가 될 수 있는 단초는 마련한 상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개장하고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는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함유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최근 미국에서는 매파적인 발언이 점점 많이 나오는 가운데 라가르드 22 총재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자, 그녀가 지난 토요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팬데믹 기간 동안 favorable financing conditions, 우호적인 금융 여건을 유지하기로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longer term issues, 장기적인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아직 불필요하고 너무 이른 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과는 확실히 분위기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금통위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자, 여기에 대한 이슈와 분석들 스튜디오 통해서 들어볼게요. 네, 이번엔 유럽 쪽으로 좀 네. 가보겠습니다. 유럽 이야기를 저희가 한동안 좀 안 한 것 같아서요. 네. 그 뭐 사실 4월 달에 라그르다 총재가 굉장히 많은 그 챌린지를 받았죠. 네네. 테이퍼링 하는 거 아니냐. 그때부터 이제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촉발된 게 어떻게 촉발된 거냐면 캐나다에서 테이퍼링을 그렇죠. 한다고 네.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6월 달에 유럽에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고요. 뭐 최소 내년 3월 말까지는 지금 뭐 가겠다 뭐 이런 예일드기들이 많았는데요. 당시에 4월 달에 라가르다 총재가 이런 얘기합니다. 테이퍼링 시기상조다. 그리고 확실히 뭐를 얘기했냐면요. 연준과 함께 갈 필요성은 없다.
연준이 뭘 하더라도 자기는 독자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등등을 했는데요. 지금 뭐 수개월 동안 보니까 아직 회복 과정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회복이 여전히 불확실한 뭐 시기를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네. 얘기들을 많이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2022년 이후에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 지금 복귀할 수 있는 뭐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가는 따라서 아직 우호적인 비둘기적인 포지션을 계속 갖고 갈 뭐 개연성은 높고요. 특히 이제 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것은 그거죠. 네. 인플레이션 올해 물가 굉장히 일시적일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연준과 또 맥을 같이 하는 같이 부분들로 합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유럽 쪽의 상황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2022년이나 되어야 정상화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현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유럽 상황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확인해볼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마지막 셀럽은 누구죠? 네, 마지막 셀럽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요즘 자주 등장하고 있죠. 중국발 규제 움직임에 가상화폐가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도지코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You can pet him if you'd like. 네가 원한다면 이 아이를 애완동물 삼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이 예수는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있었고 네가 원하면 이 강아지를 반려동물 삼을 수 있어라고 말을 하는 내용이었네요. 즉 도지코인을 좀 매수를 해라고 권고하는 사인으로 읽힐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이 같은 셀럽의 말말말에도 가상화폐 시세 크게 하락을 저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한 분석 스튜디오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들의 말말말로 돌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또다시 가상화폐가 폭락을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저희가 매번 이제 뭐 매일매일 거의 이제 가상화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아 근데 지금 뭐 사진에도 나왔습니다만 시바견이 아니고 골든 리트리버를 안고서 지금 얘기를 네. 해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뭐 입방정이니 뭐 이 미국에서는 머스크의 트래시 토크라 그래요. 쓰레기 네. 같은 얘기다 뭐 등등 하면서 네. 화성에 가지 말고 감옥에 갈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데요. 네. 굉장히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뭐 문제점들의 아주 근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법정 화폐보다 가상화폐가 여전히 자기는 더 좋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도치코인이 더 낫다. 뭐 등등의 이렇게 어떤 일반 한 방향성을 가진 이거는 사실 뭐 주식시장에서는 주가 시세 조작이나 그러니까요. 거의 마찬가지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투자자들이 이제는 반대 의견을 내면서 진짜 일론 머스크 당신의 진심은 뭐요? 당신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런 반발들을 지금 내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경로를 보자면 네. 이제 이 투자자들의 반항 특히 반발이 거세질수록 일론 머스크의 어떤 시장에 대한 지배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등락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가상화폐와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이런 것들의 공존 상황들이 더욱더 귀추를 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등락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 추세는 계속되기 때문에 과거 같은 급등 이것들은 조금 이제는 시장에서 조금 뭐 멀리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일론 머스크의 말빨도 이제 잘 먹히지 않는 이 가상화폐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3만 선은 어쨌든 계속 지지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 3만 달러 선은 계속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느 그, 이, 우리, 이, 여기 뭐죠? 이, 네네. 이, 네티즌들이 아, 뭐를 얘기했냐면 우리나라에 도질이라고 있습니다. 네. 2010 104면 도질인데 도지코인 예.
거기 주민으로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였는데. 아, 네. 저희 지명 우리나라에 네. 있는 도지리. 똑같습니다. 도지코인하고 같은 도지리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103회인데 거기 주민 꼭 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도지리도 갑자기 급등하는 양상 관심이 네. 급등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최영웅과 함께 셀럽 마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정보 알려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